내가 왜 좋아라는 질문을 자주 해요. 그 여자들이 하는 질문인데, 자기야 내가 왜 좋아? 네. 그럼 저는 대답을 내 거여서라고 대답을 해요. 예. 네. 완벽한 내 거잖아요, 동경환 씨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내거 많지 않을 걸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고마운 거죠. 기꺼이 내게 대해주는 사람이고, 나도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아마 거의 처음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글쎄요, 이제 너무 네가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경환 씨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커요. 그래서 경환 씨가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방송에서. 예. 직접적으로 또 대놓고 이야기 그거 잘잘 못하는 못해요, 제가 또. 예. 네. 그러니까. 응? 영상 편지. 아, 이분들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애교. 그러니까 아, 그렇지. 1, 2층을 합치면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 줘라. 아, 죄송해요. 그 일찍 주로에 계신 분들 무슨 죄예요, 세상에? 무슨 아, 이걸 죄냐고요? 라이브로 봐야 되니, 세상에. 아, 죄송해요. 무슨 죄예요? 괜찮아요. 남편. 집에서 남편이라고 해, 남편. 남편, 내 마음은 항상 이러니까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새는 부리려고 하면 자기가 황현희 씨 같은 표정으로 왜 이래? 이러 그러지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애교 한번 부릴게. 남편, 삼천 원만 주세요. 소주 사 먹겠.